아니 원래 향초도 사고 향초 그 꽂는 것도 사고 마음에 드는 게 딱 있어가지고 그리고 라이터도 주변 지인 주려고 두 개 이렇게 살라 했는데 점원님께서 라이터 비행기 타시면 하나밖에 안 되는데 괜찮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헉, 맞네 해가지고 하나밖에 못 샀고 받침대가 또 마지막 제품이래요. 그래서 마지막 제품이라 할인해 주신다 했는데 조금 어디 들어갔다 나오시더니 이거 판매가 안 되는 거라고 갑자기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그 받침대도 못 사니까 그냥 캔들도 못 샀어요.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이익세 양과점. 안녕하세요. 이익세 양과점. 저번에 옥수수만 못 먹었거든요. 아 진짜요? 나머지는 드셔보셨구나. 네. 제일 빨리 나가긴 해요. 매일 다르긴 한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그만한 매장에 갔다 왔는데 진짜 대박 쩔어요. 근데 원래 호수가 있어야 되는 건데 호수는 없었어요. 근데도 쩔었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이거를 먹었거든요. 옥수수 맛 진짜 대박. 이 집은 진짜 우유는 그냥 다 맛있고 밤우유도 밤이 진짜 가득 차 있고 이것도 옥수수가 진짜 가득 차 있어서 진짜 완전 너무 맛있어요. 아까 시내에서 제가 오늘 립을 하나도 안 가져와서 립 아리따움에서 립을 하나 샀거든요. 에뛰드 글라스 루즈 틴트 이브닝 모브 대박 개이뻐 깜짝 놀랐어요. 색깔 베이컨시 베이컨시를 가보겠습니다.
매장이 되게 예뻐요. 이렇게 단독 매장인데 조그만해요. 나왔는데 저기 바다가 보여서 절로 가보려고요. 이렇게 주택 하나를 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쪽으로 갈 건데 중간에 바다 예쁜 데 있으면 들리고, 그리고 가서 맛있는 걸 먹으려고요. 지금 가기 전에 먹으면 딱이긴 한데 지금 배가 별로 안 고파가지고 입구를 못 찾아가지고. 오늘 영상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 언박싱을 요 스튜디오 와서 하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쇼핑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예쁘죠? 소재가 되게 쫀쫀하고 탄탄한 것들이라 겨울도 한겨울까지는 모를 거. 지금 재고가 있으려나? 이게 처음에 샀을 때는 좀 튈까봐 걱정했는데. 진짜 맛있었고, 근데 슬러시 같이 빨대로 먹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어가지고 아이스크림이었어요. 그냥 샤베트.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그 토마토 그 알갱이 그것도 씹히고 맛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소화가 좀 안 돼요. 이제 가볼게요. 가볼 건데 바다를 들릴지 말지 생각해볼게요. 약간 해안도로 쪽으로 가려고요. 그래서 오늘 날씨는 맑고.
진짜 먹는 거마다 다 맛있고 하는 곳마다 다 대박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근데 내일 가야 되잖아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2박 3일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오늘 산 것들 보여드리려고. 요게 그 숯불에서 오늘 처음 가는 그 숯불이지? 미니 달력, 탁상 달력, 테이블에 놓도록 되어 있는 조그마한 달력이에요. 여기 귀여운 포인트가 뭐냐면 슈무이를 이렇게 낙서하듯이 이렇게, 이거 되게 내가 그린 것처럼. 그래서 이 미니 달력 하나랑 엄청 크게 벽에 붙일 수 있는 큰 달력, 종이 달력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 샀어요. 이거 지인 선물해주려고. 다음이 여기 후루칠리. 일단 요거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옥수수 모양의 커터칼. 언박싱 할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이 다 언박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친구들 것까지 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귀여운 초코비 먹는 짱구. 와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엽죠? 와 수저 넣는 그 수저 받침대. 강아지 모양 너무 귀엽죠? 닥스훈트. 이렇게 샀습니다. 끝이고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내일도 그래서 소품샵을 좀 많이 가볼 생각입니다. 와우. 아야! 제가 이제 슬 고파서 룸서비스를 시켜볼까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전화로 시키는 게 아닌가 봐요. 나 메뉴판 한참 찾았는데 이렇게 많아요. 중식, 서양식 있는데 네, 주문하려고요. 네. 아. 요 TV 옆에 있는 걸까요? 아주 신기한 세상이야. QR 하나로 모든 게 끝나버려. 룸 서비스가 와가지고, 이거 치킨, 마파두부고, 밥이랑. 밥을 무슨 엄청 많이 주네. 그리고 이게 그 빠오 같은 거 맞나? 빠오 같은 건데 조금 딱딱하네. 그래서 시켜봤어요. 세 개나 있는 것 같아서 다 못 먹을 것 같지만. 킹 뚜껑. 고양기 선배 부르는 거 같은데. 헤어진 이거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어떤 것들이 다 그리움으로 남아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움을 살짝 골라.
오늘이 11월 1일 수요일이거든요. 오늘 날씨는 맑고 대기질이 좋은 날이 수요일에 쉬는 곳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아침에 라면도 먹었고 빵이 좀 먹고 싶어서 빵 파는 곳으로 가보려고요. 그 구독자님께서 소개해주신 빵집이 하나 있거든요. 김영 빵집이라고. 거기에 가보겠습니다. 월정미에 있는 카페 가고 있어요. 쌈도 사온 거 바다에서 먹으려고. 낭만 터지죠? 쌈도 진짜 맛있어요. 쌈도가 여기 월정 해변인가? 주차장, 공영 주차장이 있거든요. 공짜로 세울 수 있는. 여기 보면 제가 지금 주차해 있는데 저기에 바로 있거든요. 이제 제가 또 가보고 싶었던 그 소품샵이 또 있어서 거기 마지막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공항 쪽으로 이동할 것 같아요. 구독자님이 알려주신 것인데 데워달라고 할 걸 그랬나? 그래서 주차하면 돼요.
캔들. 들고 가실 봉투 200원인데 필요하세요? 봉투 렌트카 7시 반납인데 차도 막힐 수도 있고 혹시 몰라서 일단 근처로 가려고요. 공항 근처로 가려고요. 지나서 격은 유전하고 지금 다시 너가 보고 싶지. 이제 렌트카 반납하러 갑니다. 이제 진짜 서울 가네요. 너무 짧았는데. 와. 집에 가기 싫은데 또 쉬었으니까 또 달려봐야죠. 감사합니다. 집에 있는 거 남았네. 내가 풀장 샀잖아. 말고. 4번 수화물 벨트에서 수화물을 찾으신 후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